든든히 먹었겠다. 이제 참돔만 많이 잡으면 됩니다. 미끼를 물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생각했는데 아직은 저희가 좀 성급했나 봅니다. 높은 파도와 궂은 날씨에 보여야 할 참돔은 시간이 지나도 보이질 않는데요. 그나저나 이 귀한 참돔은 언제나 나오려나. 선장님의 얼굴에도 근심이 내리댔지요. 드디어 참돔이 잡혀옵니다. 원래 어우 꽤 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게 맞죠? 오늘의 주인공. 네. 뭐 하세요? 수술해 줘야 돼요. 네?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 줘야 된다고. 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요. 아, 그래요? 까다롭지만 역시 이 바다의 최고 미녀다운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반짝이는 핑크색으로 빛나고요. 아, 그리고 이 꼿꼿한 지느러미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왜 여자들 눈 화장하잖아요. 아이섀도우. 예쁜 색으로 아주 칠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참돔입니다. 숨도 새근새근 가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인 참돔은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최근 양식이 많이 늘었지만 자연에서 주낙으로 잡는 자연산 참돔은 그 아름다운 자태부터 오동통한 회 맛까지 따라올 게 없습니다. 대체 우와 대물이다. 대물이다. 우와. 오, 드디어 참돔다운 참돔. 대물 참돔이 나왔습니다. 야.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대물입니다. 월척. 엄청 크죠? 선장님, 지금 이런 참돔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4킬로 정도요? 킬로당 얼마 정도예요? 4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오, 계산되시죠, 여러분? 이 녀석의 몸값 20만 원. 수조에다가 신선하게 살려야죠. 조미류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크기로 유명한 참돔은 8년 이상 자라면 약 1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값비싼 대하미끼에 다른 어종들도 낚여오는데요. 대하 쓸만 하군요. 가격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잡혀요. 우와. 이거 보면서 지금 군침 흘리는 남자분들 많으시죠? 살아있는 바다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장어. 어, 상어. 응? 상어? 어머. 꽤 커요. 이거 뭐예요, 선장님? 오! 안 커요. 그래요? 잡아도 돼요? 네. 없어요. 어머. 오, 이거 상어 맞아요? 눈은 좀 날카롭긴 한데 입 보세요, 입. 이야. 이빨이 전혀 날카롭지가 않아요. 좀 귀여운데요. 순하게 생긴 상어입니다. 회로 먹는데요. 생각보다 얌전하네.